우주 냄새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지금 숨을 크게 들이쉬면 어떤 냄새가 나나요? 아무 냄새도 안 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가 있는 분자가 공기를 타고 우리의 코로 들어와 후각세포가 이것을 느끼고 이런 정보를 뇌로 보내면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마실 수 없는 물속이나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인 곳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우주에선 어떨까요? 우주는 완벽한 진공 상태가 아니라 진공에 아주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냄새가 난다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 우주에서 나는 냄새를 직접적으로 맡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우주의 냄새를 맡는 건 가능합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 밖으로 나와 우주를 떠다니는 행위를 우주유영이라고 합니다. 우주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가 우주유영을 끝내고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오면 우주에 있던 냄새가 있는 분자가 우주복에 달라붙어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때 냄새를 맡으면 우주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말에 따르면 우주에서는 뭔가 타는 냄새, 스테이크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 냄새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석탄, 석유를 태울 때 나오기도 하며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발견되는 물질이고 실제로 고기를 태우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중 질량이 큰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합니다. 슈퍼노바. 슈퍼노바가 발생하는 순간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우주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역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즉, 우주에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유영을 하고 돌아오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냄새, 스테이크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이죠. 어떤가요? 이런 우주 냄새 여러분도 한번 맡아보고 싶나요? 만약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이 냄새는 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암, 피부암, 방광암 같은 여러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이죠. 1972년 아폴로 16호와 함께 달에 갔다 온 우주 비행사들은 달에서 화약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달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지만 일부의 전문가들은 달의 냄새가 아니라 태양풍 냄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 역시 달과 마찬가지로 화약 냄새가 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냄새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금성에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큼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화성이 붉은 이유는 산화철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산화철은 쉽게 말해 녹슨 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는 녹슨 냄새가 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에는 수소와 헬륨이 많이 있는데 수소와 헬륨은 냄새가 없기 때문에 목성과 토성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지만 목성에는 암모니아나 시아나수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냄새, 오줌 찌린내 혹은 아몬드 냄새가 날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천왕성에는 황화수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 썩은 냄새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날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에는 토성과 마찬가지로 수소와 헬륨이 많아 별다른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 행성 간 이동이 자유로워진다면, 그래서 행성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면, 천왕성은 인기가 없을 테니, 여기에는 투자하지 말아야겠네요.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